우이스와 수련을 하고 있는 소녀군과 베스터. 그때 미래 세계의 마이가 나타납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미래의 트랭크스. 僕が 教えてあげるよ. 僕は 퓨. 트랭크스의 友達さ. 트랭크스는 우주의 위험한 주주들이 가는 감옥 행성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옥 행성으로 옵니다. 그때 등장하는 소노고. 다짜고짜 조사의 포로 변신합니다. 이곳은 완전히 닫힌 공간이었습니다. 사스가와 사이야지. 손고쿠도시. 매짝짜 우머시로이 샘플가 떨었다요. 오레와 오메이타치토와 베츠노 지겐노 손고쿠다. 지쿠오 코에 와르사오 스루 야츠오 츠카마에르노가 시고토다. 이 소노공은 제노버스 시공에서 타임패트롤로 활약하는 다른 차원의 소노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감옥 행성은 퓨가 만든 실험장이었습니다. 트랑크스와 혼돈이 거꾸니 이르노가? 트랑크스와 유르시가타이 존재다. 인간의 쿠세니 시간을 자유히 이키기 するなんてね. 타임머신을 사용한 죄를 받고 있다는 트랭크스. 트랑크스와 도구다.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선 특별한 드래곤볼 7개를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 가지고 있었던 다른 차원의 소노공. 아토 6츠와 호카노 슈진상가 모테르요. 그렇게 사라지는 퓨. 한편 어딘가에서 깨어난 미래 트랭크스. 탈출을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프리저의 형 쿠우라. 드래곤볼을 다세. 이 모든 건 퓨가 짠 판이었습니다. 君의 대방은 もう少し 아토다요. 악의 사이야진. 어딘가에 갇혀 있는 악의 사이야인. 소노공 베지터 앞에 나타납니다. 아기 사이어인에 닥자 사악해져버린 소노공. 트랭크스도 등장합니다. 후라도 같이 데리고 왔던 트랭크스. 민나 기어츠케타보라이요. 아이츠와 악노 사이야진 캄바. 소노 악노 키와 흐레타모노노 코코로 코와스카라네. 토탈! 쿠라와 미카타다! 목적이가 일치시다다케노 코토. 프리저와 마찬가지로 골든 쿠우라로 변신하는 쿠우라. 가볍게 소노공을 쓰러뜨리고 칸바에게 덤비는 쿠우라. 그 덕에 소노공은 정신을 차립니다. 기니타즈, 오마에타치, 오레토, 타다가에! 한편 개왕신에게 포타라 귀걸이를 받아왔던 마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포타라. 트랭크스가 시간을 벌어줍니다. 카카로토! 야르도! 트랭크스가 당할까봐 웬일로 합체를 받아들이는 베지터. 그렇게 트랭크스를 구하는 베지트. 에네르기파를 써보지만 끄떡없는 칸바. 그때 인공달을 만들어냅니다. 황금거대 원숭이가 되어버리는 칸바. 악의 힘 때문에 합체가 풀려버립니다. 베지터! 야츠는 시뽀키르소! 오레니 메네스루나! 환장하는 티모크. 거대 원숭이여도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골든쿠우라의 지원도 소용없습니다. 블루를 꺼내대는 소노공. 그때 갑자기 나타난 퓨. 감옥 행성을 부셔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칸바를 한 번에 제어해냅니다. 제대로 열받은 칸바. 초사이어인 가스로 상대해봅니다. 블루도 안되는데. 한편 실험실에 돌아왔으나 누군가 퓨의 실험실을 망쳐놨습니다. 소노공 위기의 순간 누군가 나타나는데 다른 차원의 소노공과 베지터였습니다. 도상아, 2人? 기사마다지! 소코노 카카로토 트레테 니게로! 초사이어인으로 변신까지 가능했습니다. 갑타이 기라이다 프로! 이들도 포탈의 합체를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무려 초사이어인 4 베지트 등장. 에네르기파로 칸바를 쓰러뜨립니다. 실험실을 파괴해 화가 난 퓨. 그렇게 2대1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 와중에 아직 죽지 않았던 칸바. 그렇게 도망치는 퓨. 칸바의 기술에 속수무책인데 그때 눈을 뜬 원래의 소노공. 기사마와 이타이 애니모로다! 칸바를 압도하는 무의식의 오고. 그 틈에 나머지 인원들은 탈출합니다.
그때 칸발을 쓰러뜨리는 손오공, 그때 자마스가 나타납니다. 칸발을 챙겨서 사라지는 자마스 일에 손오공은 감옥 행성의 폭발에 휘말려버립니다. 그렇게 손오공 빼고 무사히 도망 성공. 자기 차원으로 돌아가는 손오공과 베지터. 긴急事態 です! 第60に 正体不明の敵が 襲来! 現在 構成中なのです! 파괴신 샴파가 자리를 비운 와중에 적이 나타나 고전 중이라는 제6우주의 개왕신. その敵とやら 俺が 始末する! 그렇게 적들과 싸우고 있는 제6우주의 전사들. 시간 날리기 공급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생까지 하는 치프린 남매들. 타노신데르나 타다카요. 그때 등장하는 베지터와 트랭크스. 신샤! 우가이나이조 캬레! 다이나나 우주오 카르노와 마다 사키노 츠모리다타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 스프린답게 베이비처럼 기생을 합니다. 케일의 몸에 들어간 카민과 카리프라의 몸에 들어간 오렌. 이야나 노력다나. 그래, 베지터는 당해본 적이 있지. 이들 남매는 베이비와 마찬가지로 스프린들이 만든 인공생명체였습니다. 베지터에게 다닐 것 같자 탈출하는 카민과 오렌. 오모시로카타와요. 소노 히시나 토코로. 의문의 남자가 직접 나타납니다. 오레와 젠오오 타오스 모노. 하츠! 코노 우츄우노 타네데 젠오오 카이오신오 하카이신오 붓츠부스. 엄청난 야망이 있는 하츠. 순식간에 행성 하나를 박살냅니다. 자, 次の 우주에 이코카. 와타시니 메레스루나, 닌겐. 하츠와 자마스는 협력 관계였습니다. 君が 思う 우주 最強の 男は 第11 우주의 지렌카. 心を 読んだのか? 상대의 생각까지 읽을 수 있는 하츠. 그 시간 지렌은 이미 칸바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11우주로 온 베지터와 트랭크스. 그때 나서는 오렌. 히어로즈 버전 베이비 베지터 등장. GT 오마주 제대로 해줍니다. 한편 칸바와 지렌의 대결 중에 끼어드는 하츠. 선수 교체가 돼버립니다. 칸바, 君は 第3 우주에 行ってくれ. 거의 뭐 용병 부리듯 부려먹는 하츠. 자마스와 지렌이 싸우는 신기한 장면. 자마스의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트랭크스의 분노도 그대로. 그때 누군가 나타났는데 살아있었던 손오공과 그리고 대신관이 나타납니다. 무의식의 기기를 잘 다루게 된 손오공. 그렇게 대신관은 돌아갑니다. 그렇게 간단히 베지터의 몸을 되찾아줍니다. 스프린 남매도 가볍게 제압. 갑자기 합체를 해버린 남매들. 이름 막 짓네. 합체해도 무의식이면 안 되지. 그때 라구스라는 사람을 부르는 하츠. 라구스에게 순식간에 털려버리는 손오공. 결국 블루 진화로 변신하는 베지터. 그렇게 카미오렌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합체까지 풀리게 털어버리는 베지터. 자마스는 지렌에게 개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불사시는 자마스. 라구스마저 제3우주로 보내버리는 하츠. 사키 미세타 긴이로노 치카라 마다마다 미칸세나 요다 오레가 히키다스테야로. 중력을 다룰 줄 아는 듯한 하츠. 그때 또 누군가 나타나는데 개왕신과 함께 도망갑니다. 그렇게 하츠 일행은 지렌을 가둬놓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츠 일행은 제7우주로 오게 됩니다. 한편 제3우주에서는 메탈 쿠우라와 칸바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무려 골든 메탈 쿠우라를 선보입니다. 기술의 클래스가 달라버립니다. 그게 칸바를 가볍게 제압한 골든 메탈 쿠우라. 제7우주는 드디어 하츠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손오공과 슈퍼 하츠의 전투가 시작. 強い 相手を 求めて 常に 飢えているな? 이렇게 강자들끼리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피콜로가 길을 모으는 동안 베리오로 막아준 17호. 이제 둘은 거의 콤비입니다. 한편 히어로즈에서까지 원한이 이어지는 자마스와 트랭크스. 카미오렌에게 우주의 씨앗을 심는 하츠. 그렇게 베이비 짝퉁 남매들은 거대해집니다. 고레가 우주의 탄의 치카라카. 그렇게 카미오렌을 상대하기 위해 모인 4명.
각오를 해보지만 강력한 카미오렌. 드디어 무의식의 크기를 사용하는 손오공. 무의식의 크기로 카미오렌을 제압합니다. 그렇게 나머지 전자들의 도움과 손오공의 일격으로 카미오렌을 죽입니다. 다시 완성된 우주의 씨앗을 회수해가는 하츠. 그렇게 파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人間のハーツを守るんだ。ハーツは全王を倒す。全王が消えれば私の人間ゼロ計画を止める者は誰もいない。 자신의 계획을 위해선 전황이 없어야 했고, 그렇게 해치와 동맹을 맺었었던 자마스. 자마스와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때 제11우주의 지렌이 구해주러 옵니다. 그때 잠시 멈추는 시간, 제6우주의 히트도 옵니다. 바이오신から仕事を受けた。 개왕신의 살인 청부를 받고 온 히트. 각 우주 에이스들끼리 힘을 합치게 됩니다. 우주 씨앗의 힘을 흡수하여 궁극 하츠가 됩니다. 하츠는 바로 자마스를 배신해버립니다. 자, 쇼의 시작이다. 다 좁혀버리는 하츠. 이것이 우주의 탄의 힘인가? 중력 공격으로 엄청난 위력을 보여줍니다. 비지타, 고나타라 치카라 아와세를 시카네. 마사카 퓨전카. 니가테노 고기와 이츠다 세이코 와칸네. 그렇게 전 우주를 위해 퓨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키미타치와 오모시로이. 나마에와 고쿠토 베지타레 고지타로. 궁극 하츠를 압도하는 블루 오지터. 소레호도노 치카라나라 전왕을 타오세루. 오레토 토모니 인간노 자유노 타메니 타타카우노다. 오레와 모 자유다. 그렇게 행성을 지구로 끌어들이는 하츠. 코노 호시가 도우 히츠부소 도요노카. 하츠가 제어하고 있어 행성 파괴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힘을 보태주는 지렌과 히트. 그렇게 행성을 파괴하고 하츠를 쓰러뜨리는 오지터. 전왕은 기분 한つで 우주를 壊す. 나는 この 不自由から 君たちを 解放したかったのだ. 다가 限界を 超えてなお. だから俺は人間が好きだ. 그렇게 이유가 있었던 하츠는 죽고 맙니다. お疲れ様でした. 皆さん.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돼서 좋은 대신관. お前たち. そんなことができるならなぜ力の大会で使わなかった? それはこんな奴と合体なんとしたくないからだ! 次は俺だけでやっつけっかな! 그렇게 하츠로부터 우주를 지켜냅니다. さあ、次の実験を始めようか. 암흑왕 메치카브라의 마계군과 시간축탈대의 오래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GT 시간대의 5반, 5천, 판까지 등장. 그렇게 쫓사여인 포 베지트와 마무리를 준비하는 초사연 갓을 쓰는 미래 탱크스. 그렇게 매치카브라를 쓰러뜨립니다. 자, 도키도키! 아나타노 츠바사데 안코쿠 마카이노 야미오 하라떼! 그렇게 시간 순찰대 타임 패트롤은 다음과 매치카브라를 쓰러뜨립니다. 한편 과거에선 행성이 없어지려는 위기의 순간. 이츠카 아나타노 지다이가 쿠루와 이키노비나사이! 휴! 가난하기 시절 퓨는 이렇게 행성에서 탈출하게 되었었습니다. 한편 다시 현실, 아까이세의 토끼토끼가 사라졌습니다. 뭔가 良くないことが起き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わ. 반장! 타임 파트롤 출동다! 토끼토끼라는 새는 원래의 세계와 시간대에 손오공에게 가 있었는데, 그렇게 트랭크스와 팡이 찾아옵니다. 뭔다, 그놈들이! 트랑크스인가? 코이츠와 그노 세카이노 트랑크스잖아이. 몇 번 겪어보니 대충 파악할 수 있게 된 베지터. この鳥は時々っていう全次元にとってとても大切な存在なのよ. 그때 등장하는 모든 우주의 파괴신들. 비로스사마! 이타즈와, 아노토리데와. 토키토키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僕の 요겐교によれば 第7宇宙に現れる 奇妙な 鳥が 全宇宙を滅ぼすほどの 災いを 呼び込むというんだ. そんなはずはありません! 토키토키와 全次元を 救ってきた 새나르 존재なんです. 일단 토끼토끼와 토끼는 파워. 그날이야 하카이신이 사카라타 罪다 지구인.
빗발진 시작하는 파괴 신들. 第7宇宙がやったことだ。僕がけじめをつける。ビルス様と戦うのか。그렇게갑자기비루스와의대결이시작됩니다。あの鳥は君を探しに来たんだね。ドギドギ。파괴신은못이기지。그때다른차원의손오공베지터가나타납니다。あれを見ろ。웬나무에의해별이사라져가고있습니다。위기상황에돌아가는파괴신들。그때퓨가모습을나타냅니다。その鳥は。こいつはドギドギ。災いの鳥はそいつか。퓨는우주의씨앗으로우주수를키우고있었습니다。우주의나무로전우주의에너지를흡수하여새로운우주를만들겠다는퓨。그렇게일단돌아갑니다。우주나무에빼앗기는힘。비루스가일단잠시막아줍니다。あれは僕にも簡単には壊せん。俺たちは独自に調べてみる。ゴクさん、俺も行きます。어？그렇게우주나무를조사하러떠납니다。僕が作る新しい宇宙で夢を叶えてみないかい？과거의적들을싹다모아온퓨。お前はサイヤ人じゃないのか？だったらどうした？그렇게보자크와타레스의귀여운심장전。그렇게퓨가있는행성으로온네명。타레스와보자크가나타납니다。요카카로토。아직도신정수열매를먹고있는타레스와。아이다갔다도사이야지。소노반에게뚫린상처의디테일까지보여줍니다。이들도블루에대항할수있는힘이생겼습니다。파워업사세타카이가아르테몬다。한편닥터 W 와만나게된다른차원의소노공과베지터。그렇게이들의전투가시작됩니다。무려초사이언3의모습을보여주는베지터。이에질세라소노공도초사이언3변신。2대1에도안밀리는닥터 W。결국초사이언4로변신합니다。이럴거면3는왜변신한거？분석완료。분석만하고사라지는닥터 W。 한편다른곳에선도기도기가나서기시작합니다。스턴기술이있는것같은도기도기。퓨는토끼토끼를납치하고사라집니다。한편도망쳤던닥터 W 는야츠라노데이터와오마에노모노다자넨바。닥터 W 가데리고온건제트극장판최강빌런자넨바。시간의뒤틀림때문에이곳으로떨어진길。아니타레스보자크는알아봐놓고자넨바는왜또모르는척하냐。無駄だ。すでにお前たちのデータも解析済みだ。おめえたちなんで地獄に来た。이곳은지옥이었습니다。항상지옥에서만등장하는자넨바。트랭크스도초사이언3변신이가능。결국다구를하기로합니다。그때또누군가등장합니다。가볍게자넨바를제압。이들은시간순찰대가쓰러뜨렸던암흑마계의마신사루사와푸틴이라는인물이었습니다。뭔다오메타지와리야츠카。우주주의고와시카타시리타쿠나이。우주나무에게양군을빼앗기고있는세상들。혼돈이나래롱카。초사여인가시될수있는다른세계의트랭크스가신기한오공과베지터。자넨바의장점인기술들을그대로재현해줍니다。孫悟空、昔ジャークリューと戦った時にやったやつ、あれをやれ。おめえたち、気を俺たちに集めてくれ。그렇게 GT 시절자주사용하던파워업을선보입니다。그렇게초사여인4한계돌파를완성합니다。초후르파와사이야진호限界突破だ。자넨바를압도하기시작합니다。유겐무려베지터와같이쓰는용광。그렇게자넨바를쓰러뜨립니다。すげえパワーだったな。当然だ。俺様の気を分けてやったんだ。これくらいやってもらわないと困る。そうだな。그렇게우주나무가있는곳으로이동합니다。한편죽었지만살아있는하츠가등장합니다。한편손오공일행들은우주나무가있는곳으로도착합니다。공격을해봤자에너지만흡수되는우주나무。그때나타나는퓨。あなたのためよ、フュー。토아라는사람도나타납니다。퓨에게덤벼보는베지터。하지만칸바의기로베지터를흑화시킵니다。손오공도흑화시켜버립니다。그렇게잠시1대1로싸우다가흑화를풀어줍니다。오냐이게。強い衝撃を与えると元に戻るわけか。그냥이것저것실험중이었던퓨。마신사루사에게받아뒀었던포타라。時間がねえ。フューをぶっ飛ばす。
これで最後だからな。칸바이기에대응하기위해베지트로합체합니다장기인베리오로흑화를피합니다한편도아에게잡혀버린나머지일행들이것을教えてあげる퓨우와네私が作ったの도아는차원을넘나들며강한주사들의데이터를모아아무강메치카브라를이길목표로퓨를만들었던것이었습니다도아는메치카브라의암흑긴자를가지고있었고이것을퓨에게주면암흑강이될수있다고합니다다른차원의손오공이힘을발휘해보지만누군가가등장해공격합니다그의이름은미라다른차원의손오반손오천을쓰러뜨리고왔습니다아나타타치니모요와나이와토끼노하자마니기에나사그렇게토아와미라는사라지고시간의틈새기로끌려들어갑니다한편본격적으로싸우고있는베지트와퓨ついに宇宙誕生の時だ間に合わなかったか하지만갑자기시들어버립니다ビル様宇宙樹の根の消去願いは叶いましたね알고보니비르스와샴파가나서서슈퍼드래곤볼로우주나무를없앤것이었습니다そうか破壊神どもが何だビルス様の仕業か그때암흑인자를전해주러나타나는토아와미라그렇게암흑인자를흡수하게된퓨토아선이야오카아선도でも呼ぶべきかな이에新たな暗黒王様私たちはあなたのしもべです이들이자신을만들었다는게떠오른퓨그렇게우주나무를되살리려는퓨와그걸막아야하는베지트그때등장하는다른차원의베지트도미그라라는또또또새로운인물이이들을시간의틈새기에서구해주었던것これ以上好きにはさせねえぞ퓨한편어느장소신브로리가아닌구브로리가나타납니다한편우주나무의새로운장소를만든퓨스테이지가생겨버립니다그때나타난브로리브로리카카로트베지타원래이쪽세계인이브로리가있어서얘네차원의애들이브로리를아는설정인가봅니다그렇게브로리와베지트의전투시작초사여인4한계돌파를선보입니다限界突破一人でそれになっちまうのか그렇게2대1의싸움이시작됩니다카카로트두명씩있어서좋겠네브로리다시우주나무를부활시키는퓨블루베지트가브로리를데리고사라집니다퓨는작지만새로운우주를만들어내긴합니다퓨와다른차원의베지트의싸움이시작되고토아랑로베루의싸움이시작됩니다도미그라는이들을가두는데성공합니다브로리와사라졌던손오공은퓨가만든우주의어딘가에서깨어납니다그곳에존재하는캡슐코퍼레이션누군가의기습공격이시작됩니다本物の第七宇宙で今崩れたのと同じ建物が突然崩れたんです퓨가만든우주와실제우주는이어져있었습니다기습공격을한이들은바로프리저형제들孫悟空は俺の獲物だ私も同じです이들을공격하는익숙한중력공격久しぶりだな예상대로하치가등장합니다도미그라에의해지옥에서끌려나온것이었습니다퓨우という知れ物を倒す우주우주を勝手に使った罪は重い그렇게손오공과하치는퓨를막기위해임시동맹을맺습니다일단골든형제들부터상대하고무의식의극기로간단히프리저제압그때이들형제들에게심어지는드래곤볼さあ戦うがいいお前たちの戦いが私の計画の力となる손오공스러운놈이나타납니다프리저형제가주성당하기시작합니다あいつらどうなってんだ暗黒ドラゴンボールの力だろ이번엔사항용드래곤볼과비슷한설정입니다그때같이사라졌던브로리도나타납니다아군이고적군이고4명다간단히패버립니다진짜니미니크이そして素晴らしい그때또누군가나타납니다암흑드래곤볼을제거하는누군가프리저도제거완료브로리를도발해서함께사라집니다心が読めなかったあの刻意の男何者なんだ상대의마음을읽을수있는하치에게도마음이읽히지않는수수께끼의남자お前たちはこれからも戦ってくれればいい퓨우の仲間か가면의남자도사라져버립니다이곳은퓨가만든복제된우주였지만선도도있고드래곤볼도있었습니다7つ集めて脱出を願えばいいんだ그냥순간이동으로탈출해그렇게복제된레이더를사용해보는데남은드래곤볼은이곳위의행성에있었습니다그곳에있었던건같이사라졌던베지터와
칸바와 타레스가 있었습니다. 아, 미니크크 알아서이야. 인간. 초사이언 3 칸바에 밀리는 베지터. 자크사코소 사이야진의 본질. 2대1인 줄 알았으나 1대1대1의 매치였습니다. 잦은 신정수 복용으로 새로운 힘을 얻은 타레스. 그때 손오공과 하치가 나타납니다. 가면남의 정체는 블랙이었습니다. 손오공, 오마이오 타오시테 오레와 그노 카라다오 간세사세로. 그렇게 밀어전 시작. 요거 미테룬다 오지사마. 신정수 중독자의 악의 사이어인의 왕자, 블루, 로제까지. 이곳이 바로 사이어인 천국. 타레스는 악의 길을 베지터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악의 길을 제어하는데 성공합니다. 왕자님 각성만 시켜준 타레스. 전투민족 사이야진의 본질과 싸워続けること, 오노레오 타카메, 다다 強さを 求めることだ. 참교육 시켜주는 왕자님. 칸바마저 참교육 완료. 이쪽 싸움도 승부가 나는 듯하는데, 이 블랙은 전황액이 지워지기 전에 시공간에서 온 블랙으로 자신의 미래를 알고 손오공들과 싸움에 다녔습니다. 한편 몸에 무리가 온 베지터. 그때 손오공이 각성합니다. 무의식의 극이 손오공은 처음이지? 질 것 같자 블랙은 그냥 별을 파괴해버립니다. 칸바, 오마이니와 마다 오레노 리소니 교력시테 모라우 카라나. 그 와중에 칸바 챙기는 칸바바라기 하츠. 나레노 키부 사그레멘다. 순간이동이 안 되는 위기의 상황. 무자마다나 송고쿠. 셀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을 도와주는 타레스. 그렇게 셀의 순간이동으로 도망칩니다. 마탄 시샤가 마기레쿠부터 셀도 하츠와 마찬가지로 마신들에 의해 잠시 이승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 등장. 제7우주의 전사들과 마신들이 등장합니다. 셀을 꺼내준 건 바로 슈룸이었습니다. 이자의 계획은 인간 제로 계획을 꿈꾸는 블랙을 막는 것. 너가 せっかく 지구から 出てきたんだ. このままただでは終わらんぞ. 君の 心を 読んだ. 오타가이 코코로노 우치와 히메테오코. 비밀 친구가 되어버린 셀과 하츠. 마신들은 손오공 베지터를 수련시키기 위해 정신과 시간의 방 비슷한 곳으로 보내줍니다. 블랙의 계획은 복제된 우주 안에서 인간들이 태어나게 해 그 인간들을 죽여 본래의 세상에서도 인간들이 사라지게 할 계획입니다. 복제된 우주는 전황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타난 후드남. 너도 손오공이냐? 한편 손오공 베지터가 수련을 하러 간 뒤 나타난 악당들. 미세테야로. 고래가 도쿠터 W. 이어 도쿠터 위로우의 신의 姿다. 닥터 W의 정체는 천재학의 과학자 닥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닥터 위로 대 손오반의 대결 시작. 이쪽도 한참 밀어전 진행 중입니다. 토사이언 3 로제를 보여주는 블랙. 고래대 오와리다. 그때 나타난 손오공과 베지터. 무의식의 극이와 초사이언 블루 폭주 제어를 컨트롤하고 왔습니다. 맡겼다. 오레와 호카니 할 것도가 알. 그렇게 사라지는 후드남. 한편 전 우주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블랙. 엄청나게 파워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 공격합니다. 기사다 가라우케타 쿠스족 하라사세테 모라우. 프리저 형제들이 복수하러 온 거였습니다. 이데요 자크류. 블랙은 일성장군을 소환합니다. 간단히 골든 형제들 처리. 칸바가 나타나 일성장군과 싸워줍니다. 야츠와 베츠노 세카이노 키미가 타타카타 아이테노 요다. 아레오 야르시카네? 마사카 퓨전카? 니도토 야란토 잇타 하즈다! 이마 아이츠오 타오사네토 블루마모 토랑츠모 민나 코로사레치마오. 퓨전 라이팅 장인이 된 손오공. 그렇게 오지토로 퓨전합니다. 여기 블랙도 불사신입니다. 투사이언 블루 진화를 선보이며 블랙을 제압하는 오지토. 카이후쿠가 오이츠깡. 그렇게 블랙을 처리합니다. 한편 드래곤볼을 모아온 후드남. 다시 뜯어. 그렇게 드래곤볼로 우주나무가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出てこられたのか. 웬 꼬마가 까불기 시작하는데. 소노키와 휴가. 이다로 코노 하네. 도기도기도 융합したのさ. 꼬마의 정체는 퓨였습니다. 시간의 미궁에 갇혔던 퓨는 도기도기의 힘으로 탈출했던 것. 브로리가 쫓아왔습니다. 지원군들도 같이 등장.
전설의 사이어인과 악의 사이어인의 웅장한 대결. 근본한텐 안되지. 투사이어인 4 한계돌파 오지터와 투사이어인 블루지나 오지터를 퓨전합니다. 내가 감히요 고에르 치카라다. 퓨도 최고치의 힘을 냅니다. 그렇게 퓨전이 풀려버리는 이들, 베지터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도 갔다이 되기나이네. 소도공들 위기의 순간. 나가쿠와 못하나이와. 시간의 교황신이 막아줍니다. 나의 힘을 사용하여 두 기를 융합할 수 기를 융합하는 소도공들, 그렇게 에네르기파를 날립니다. 이건 못 맞추. 그럼에도 버텨내는 퓨. 그래도 다오세니까. 난테 교대의 작은 파워. 우주주여! 僕に 힘을 쏟아! 전 우주의 에너지를 取り込んでる. 연결고리를 자르려는 소노공. 우주나무의 에너지를 버티지 못합니다. 오라니마 데키루 하즈다. 원기욕을 모으는 요령으로 우주나무의 힘을 컨트롤 해냅니다. 퓨를 이기기 시작하는 소노공. 그렇게 퓨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하고 우주나무는 시들어버렸습니다. 토끼토끼와 베지터들 등장. 다오시타노카 퓨와 브로리와 도시타 오메 히토리카 아이츠라 도코카에 잇치마타요. 캄바와 브로리 두 싸움꾼들은 둘이 손잡고 싸우러 갔나 봅니다. 사 토끼토끼 치카라오 카시테. 그렇게 우주를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한편 다시 등장한 후드남. 우주모독이와 무지 파괴시다. 무스코와 스쿠에타노카이? 동료들이 있었던 후드남. 그렇게 시간의 교황신을 찾아옵니다. 모 키미니와 맡아세테 오케나이. 토키노 마키모노와 모라테이쿠요. 아나타오 토메마스. 센다이노 토키노 카이오신 아이오스. 그녀 정체는 선대 시간의 교황신 아이오스입니다. 보디가드들 대동. 한편 지구에서 누군가 소노공을 찾아오는데. 오메데토. 君は 超時空 토너먼트에 초대されました. 여러 차원에서 가장 강한 자를 정하는 대회에 초대된 소노공. 바로 참가하기로 결정. 아, 오메다치. 이미 초대를 받고 온 피콜로 소노반 베지터와 제11우주의 지렌, 제6우주의 히트 등 강자들이 있었습니다. 강자가 아닌 자도 있었으니. 그래, 힘의 대회 출전 못했으니 여기서라도 즐겨. 규칙은 7명씩 한 팀, 1회전은 12팀 84명서 싸우는 서바이벌 배틀입니다. 인조인간 팀도 있고 신구 멤버가 섞인 프리저 군단도 있고 극장판 출신들도 있습니다. 또한 3마리의 요정을 잡거나 다른 팀을 전멸시키면 승리. 이번에도 말로만이라고 다른 소원 말하면 우주 지웠을 거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각각 다른 장소로 옮겨집니다. 하필 벌써 미러전 시작. 오라타치 토키노 카이오신사마니 이와레테 코노 타이카이노 주사이샤노 아이오스티 야츠니 요가 뜨키텐다. 아이오스를 만나기 위해 출전한 거였던 다른 차원의 소노공. 마타 키미니 아에르토 하나 트랭크스 보크노 코토 시테이르노카. 타피온을 만나게 된 트랭크스. 소노 치카라 미세테 모라우소. 응, 근데 초사이언 가 트랭크스야. 한편 브로리와 만나게 된 지렌. 히트는 힐데건과 한판 중입니다. 제트빌런 최강자들의 대결. 마인부우와 자넨바의 매치. 하급전사들의 자존심 싸움. 꿀잼 매치업들이 가득합니다. 아이오스는 늘어난 여러 시공들을 줄여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목적이 따로 있다더니 갑자기 싸우는 다른 차원의 소노공. 한편 우연히 요정을 잡아낸 야무치. 소노공 팀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아니 근데 히트에 지렌까지 있으면 너무 사기팀 아니냐? 다른 차원의 이들도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하치의 팀도 다음 라운드 진출. 마케타 팀은요 기에테 모라이마시타요. 카레라노 존재시테이타 지쿠고토 쇼메츠시타 ということです. 알고 보니 지면 시공이 사라지는 데스매치였습니다. 아이오스와 도고다! 토키노 마키모노와 카레스테 모라우! 아이카와라즈 세카치다나. 그리고 또 다른 후드남과 트랭크스의 싸움 시작. 오모시로이 치카라오 미니츠케타나 트랑크스. 아나타와! 여기저기 아는 사람도 많은 핵인싸 트랭크스.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아이오스가 나타납니다. 僕は この 大会の 주催者 아이오스 時空の 先定者さ. 시공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며 진팀은 시공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2회전으로 넘어갑니다. 나메크벨에 모여있는 과거의 빌런들. 후드남 한 명이 정체를 밝히는데 후드남 중 한 명은 다른 차원의 피콜로였습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2회전을 치릅니다.
이해천의 규칙은 후드남들에게 요정을 빼앗아 아이오스에게 전달하면 승리입니다. 요와 기사마라오 타오시대 우바에바 이토유고도다로. 또 다른 후드남의 정체는 여자였습니다. 전사들을 소환합니다. 한편 다른 스테이지 가타우데노코노우고키 야하리 아나타와 미래세계의 소노반이었습니다. 이 소노반의 시공에서는 트랭크스와 부르마가 죽고 소노반만 살아남았었습니다. 아이오스사마와 오레니 안코쿠드라곤볼데 치카라오 사츠케테 크레타 오레와 오레노 치요사오 쇼메스루. 옆 차원 소노반은 분노만 해도 넘사벽인데 아무도 지키지 못해 흑화한 소노반. 그럼에도 트랭크스에게 밀립니다. 아나타노 치요사와 こんなものでは ありませんでしたよ. 한편 소노군과 지렌 앞에 나타난 원조 후드남 안코크 드라곤볼게에다 코노 치카라 카메사세테모라우즈. 그의 정체는 소노공의 아버지 버독이었습니다. 그렇게 초사이언 3로 변신합니다. 요시 나 지렌 ここは 오라니 やらしてくんねえか. 아이츠모 사이야진 미테이난다. 사마지 파워다 카카로토 오마에가 ここまで 치카라 つけるとはね. 오라오 시텐카 오메나니몬다 치카라오 모토메 카코오 스테타 사이야진의 가기우센시사. 그렇게 부자지간 대결 시작. 한편 분신기술까지 쓰는 비드로. 비드로 위기의 순간 야무치가 배신합니다. 오마에나 다자도 다카라테 나니몬 코로스코타 나이자나이카. 그냥 여미새 모드 발동이었습니다. 아나타노 소노 야사시사 하키리 이테 타이프다와. 시공을 초월한 사랑. 한편 부자 대결에 승리한 소노공. 시간의 두루마리를 뺏으러 아이오스를 찾아온 크로노와 둘 다 시간의 힘을 개방하여 파워업을 합니다. 좁혀지지 않는 둘의 의견 차이. 타이밍 좋게 소노공 등장. 소카 키미가 우와사노 가능성이 야츠카 지쿠오 키치마츠 나시니 시테호신다 카츠 지신가 나이노카나 요 이런나 지쿠오니 숨긴 야츠라가 이페 이르카모 신네다로. 역시 싸움밖에 모르는 싸움광. 단호한 아이오스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止められた 時空を 打ち壊すなんて 君は 排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 危険な存在だ. 한편 살아있었던 암흑왕 메치카브라 貴様の 暗黒因子 我が物とする. 암흑인자를 흡수하는 도미그라. 도미그라가 나타납니다. 시간의 두루마리를 모아놓은 상자를 얻은 도미그라. 이게 暗黒王 도미그라의 시대가 시작하는다. 시간의 두루마리로 일성장군을 소환해냅니다. 도미그라의 목적은 인간과 신들을 말살하고 암흑의 세계를 만드는 것. 그때 등장한 다른 차원의 오지터. 마타 기사마오 타오세테 우레시이데 이신노 나메다 쿠치오. 그렇게 GT 오마주 대결이 시작됩니다. 때리는 것도 비슷하게 때리고 次와 고건도로니 모쭈또 強めに 타노데 구력 주는 것까지도 똑같이 재현. 그렇게 일성장군을 처리합니다. 임시동맹을 맺은 소노공과 아이오스. 도미그라는 공간을 바꾸어버립니다. 그렇게 드래곤볼 세계관 빌런들이 대거 출동됩니다. 그렇게 다른 차원의 마인부부터 하치하쿠와 베이비, 프리저의 조상 칠드, 13호, 보자크, 슬러그, 셀까지 등장. 민나, 이마와 치카라오 아와세르노요. 그렇게 각 시공의 빌런들과 전사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이오스는 도미그라를 미궁 속에 가둬보지만 단단히 빠져나옵니다. 암흑왕 클라스 보여주는 도미그라. 손오공이 덤벼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아이오스 센파이 야츠노 키오 히키츠케테 쿠다사이. 자신에게 작전이 있다는 크로노와 한편 다시 뭉친 오반과 트랭크스 콤비. 트랭크스 스마라카토 미즈카라노 요아사에노 이카리 다케도 이마와 다다 모이치도 키미오 마무라세테 호시 오레다테 콘도코소 아나타오 마무리타인데스. 크로노와의 작전은 포탈의 합체였습니다. 도미그라를 압도하는 베지트. 인간이 쓰는 포탈이다. 뭐 나가크안 못스마이. 에너지를 많이 써서 합체도 풀리고 귀걸이도 부셔집니다.
もう合体を使えんな。トミグラ는시간의인문에방합니다。悪しき者たちよ、私のために目障りな者どもを足止めするのだ。모두다죽이려는도미그라，혼자서막아내보려는손오공。敵も味方も命を何だと思っているの。貴様ら神々こそ人間どもや魔族の運命をもてあそび。貴様のやってることは秩序のないただの殺戮だ。그때나타난미래손오반。각시공의지원군들이도착한것이었습니다。버프를주는크로노아。力湧き出てくる。あいよ。하지만밀리지않는도미그라，그때버덕도나타납니다。카카로토고한사이야진오레타치노치카라곤나문제안네다라。3부자에너지기파가아닌3대합동공격을보여줍니다。무의식으로변하는오공과초사이인4로각성하는버덕，드디어서로마음이맞은아이오스와크로노아，이들을도와줍니다。그렇게도미그라를물리칩니다。시공들을다제자리로돌려놓습니다。아소다아이오스마나알아테미티쳤다소장한다근데야。손오공의부탁은시공을없애지않는조건으로다시한번대회를열어달라는것이었습니다。오메이토와마타야로우제って약속してたからな。相手はオラだ。探り合いはなしだよな。손오공들끼리의세기의대결。すげえ。いつの間に撃ってたんだ。大猿の力っちゅうやつか。이외에도베지터들의싸움、피콜로와파이크안의대결、소도반과무천도사의대결、안넨과치치의대결、18호런치에게포상받는크리린과천진반까지제대로팬서비스해줍니다。한계돌파로공격하는다른차원의손오공。하지만결국무의식의손오공이이깁니다。負けた。オラの勝ち。야무지커플은비드로가1200년후에결혼이가능하여잠시이별하게됩니다。やはり行ってしまうんですね。あ、トランクス、また会おう。この次は俺が勝つぜ、カカロット。그렇게드래곤볼히어로즈시간의교양심편은끝이나게됩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하고좋아요와구독부탁드려요。